이렇게 두 개 5만 원? 네. 한 접 6쪽, 예. 6쪽. 예. 어, 좋은데? 들어보세요. 5만 원, 4만 원 크기별로 무지고요. 이쁘다. 새겼어. 다 무게 차이에요. 뭐가 좋게? 5만 원이면 7만 원이고. 오리 많을 거면 비싸. 맞아요. 아, 친정에서 가져가라는데 너무 쪼만해 갖고 안 갖고 왔어. 사 먹으려고. 아니, 갖고. 의성 마늘. 어. 7만 원 받았어요. 네. 일곱 쪽. 엄마 보 5만 5천 원. 요거 3만 5천 원. 3만 5천 원. 5만 5천 원. 자, 5만 5천 원 잡아보세요. 잡아보고 가져가는 거 엄마. 이렇게 좋잖아, 이렇게. 그러게, 좋네. 네, 이런 거 6, 7개 드렸잖아. 5만 5천 원. 네, 5만 5천 원. 5만 5천 원. 동네 가면 6만 원짜리. 어떻게? 한 점 가져가, 엄마. 이런 건 고민 없이 가져가는 건데. 그러게, 다 좋잖아요, 앞뒤가. 이런 거 돈 벌어 가시는 거야, 어머니. 마늘 비우고 나면 이제 더 올라. 네. 돌아보고 잠깐만요. 어머니 돌아보고 없어. 더워 죽었는데 뭘 돌아. 이거는 왜 싸요? 아 50개? 아니 50개 50개 크다. 아 이거 일로 와봐. 이거 가져가세요. 5만 5천원짜리 말려서 4만 5천원도 괜찮은데? 말려서 이 말려서 50개네. 요것도 괜찮아. 이거 6만 원 자기야 요것도 괜찮다. 그치? 요건 6만 원. 요거 엄마는 현금을 5만 8천 원 줄게. 현금 할 수 아니, 요것도 큰데? 아, 작은 것도 있고. 아, 어떤 걸 사도 작은 거 큰 거는 다섯 개 있어요. 아, 일단은 돌아보고요. 첫 집이니까. 이렇게 돌고 와. 그냥 계속 돌지 마세요. 알았습니다. 네. 아, 그러시구나. 예, 사러 왔는데. 네. 마늘 큰 걸로 아니면 중간? 아주 큰 거 말고 중간 건데, 이거 작년에 2만 원 거 사갖고 까다가 죽는 줄 알았어. 아, 그래요? 그럼 걔보다 좀 어? 4만 원. 여긴 좀 싸네. 네. 이건 얼마짜리예요? 예, 5만 5천 원입니다. 좋네. 네. 어머니 방송을 키고 하는 거예요 지금? 네. 아 그러시구나. 얼굴 안 보이게. 네. 이거는 나가도 되잖아. 네? 이건 나가도 되잖아. 이게 그럼 매일 시세가 아, 예. 바뀌나요? 그렇진 않아요 어머니. 좀 아. 차이는 나긴 하는데 거의 변동이 없어요 마늘은. 그러니까 초반하고 똑같아요. 도대체 어머니 채널이 뭔데? 안 가르쳐줘요. 경복시장이라고 치면 요것도 굉장히 키다 크다. 이건 얼마예요? 10만원이에요 아, 언니가 한 손으로 들어봐요. 10만원짜리는 못 들을걸요? 들어보면 못 들을걸요? 네. 난 이쪽 손이 또 아파서 저도 못 들거든요 이거를 한 손으로. 확실히 큰 게 달라. 내가 2년 전에 사놓고 지금까지 먹고 있거든. 근데 크다고 좋은 건 아니고 언니 요거보다 마늘은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. 이건 어디 거예요? 똑같은 의성 마늘인데, 응. 요게 또 더 야무지고 더 맛있고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저장도 더 좋고. 아, 그래요? 좀 돌아보고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예. 고맙습니다. 그러면 6만 원이요. 응? 한 접에 6만 원. 아, 요게 한 접에? 예. 아, 써 있네요. 10개 남았어. 아이고. 싸게 드릴게요. 네. 12,000원이야. 네, 여기 좀 작은 게. 저쪽에. 어? 저쪽에. 22집이 저. 아니, 저기 말이야. 어? 저 안에도 있다고. 그게 22집이 아니야? 같은 집이지. 어, 많이 샀잖아. 같은 집이야. 상근 냉장 상근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썰어놓고 그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어야지. 먹어야지. 네 당신이 꺼내. 3,000원
이거 풋고추가 맛있겠다. 안 매워요? 자기야, 이것도 좀, 이거. 풋고추도 한 근 주세요. 안 매운 거죠? 예, 안 매우면 욕할 거예요. 아, 진짜 안 매워. 진짜 안 매워. 좀 넉넉히 줘봐요. 넉넉히 좀 줘봐요. 매운 게 꽈리 고추다. 매운 거가 맵다고? 꽈리고추는 안 매웠다고 썼으면 꽈리고추는 처음 그냥 같이 넣을 거예요 이거? 네. 네. 왜 이게 비싸냐 원래? 원래 다 비싸죠. 안 비싼 거 없어. 아니 마늘 비싼 거 봐. 근데 사 먹는 사람이 가자. 아까 거스름 또 받았잖아. 왜 그래? 정신 차려. 버섯 다 5,000원이네? 국민자반 좀 조그맣다 고등어가. 아 오징어 너무 좋아요. 풋고추 생크림이다. 갈아요 갈아. 한 바구니 만 원? 아 성관이 만 원이요. 싸네. 갈치 하나 살까? 자기야 갈치 살까? 이거 하나 더 주세요. 이거 하나 더 주세요. 하나 더. 네. 아 오징어 하나 주세요. 네 마리 만 원. 마음대로 해. 이따 오다 사자. 상하니까. 나오다가 오징어? 오징어 살까? 여섯 마리 반 원. 와 이건 무슨 현지보다 더 싼다. 와 장난이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아이고 엄마 멋지고 멋지고 사진 촬영 500원이요 엄마. 이따 살게요. 엄마 이게 사람 안 드셔 이봐. 이게 네? 12마리에요? 네 5마리 많은데 엄마 예뻐서 12개 2만원. 아 2만원? 네. 달려가세요. 네, 일단 갈치 사러 올게요. 살도마도 이거 아니야. 아니라고? 이런 거 이게 얼마야? 4,000원. 한 바구니 4,000원. 아 여기서 사 그냥 대충. 아무도 가지 말고. 그러니까 토마토 이게 4,000원. 두 바구니 주세요. 얘하고 이게 몇 개 들어간 거예요? 둘레 여섯 여덟 열 열 개. 형은 안 갔어? 요거 하고 또 들어와. 참외 사 참외. 사장님 참외 이거 달아요? 예 달아요. 어 요거 만 원어치 사. 아니 안 돼. 왜 5,000원. 요건 몇 개야? 6개 5,000원. 5,000원. 어, 요걸로 주세요. 이거 더 맛있어요. 네 그렇게 생겼어 색이. 너무 큰 거 말고 얘도 맛있겠다. 참외가 많이 내렸네요. 엄청 비쌌잖아요. 예예 예, 많이 파세요. 뭐 대박이에요. 오늘만 오징어 하나 잡고 갈치만 사자. 그래 13,000원짜리 만원. 간장게장에 들어가서 이런 거 우유 없어. 사장님 푸시나 어느 게 더 클까. 얘는 감사 수고하세요. 네. 어, 복작 2만원 대출 최상권 수행 찍지는 못하겠고 여기만 찍고 갑니다.